네, 처음 축구를 본 게 FC 서울 경기장에 와서 본 거였고 이제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쭉 그 열기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 원하는 적이 있어요? 저 오늘 아, 떨지 말고 편하게 해라. 어차피 다 애드립이다.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멋있어요. 장난 아니다. 진짜 멋있어요.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? 가장 좋아하는 선수요? 저는 박주영 선수. 아니, 그 어쩔 수 없어요. 그 인천전을 기억하세요? 아, 예. 그 쐐기골? 그 원더골. 그 원더골? 거기서 누가 때립니까? 그 박주영이니까 때린 거예요, 그거. 왜 다 백이면 또 다 박주영인가요? 스타쏘. 그리고 해결사. 승부사기지. 3박자 다 갖췄고 일단 잘생겼어요. 혹시 어떤 얘기를 들고 가는지 여쭤봐. 근데 뭐 그냥 그때 떠오르는 너무 떨리는데 지금 오늘 너무 밥 먹는다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스페셜 팬 MC로 자리를 합니다. 이 경기장이 아닌 그렇죠. 경기장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노력을 하는지를 네.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그래요. 이상훈 씨가 네. 누가 기억이 나요? 팬이었을 때 했는데 아, 아디 선수 바로 그렇게 선수. 소개됐어요. 오, 네. 맞아요. 우리 아디. 아니 아디 선수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. 네. 아니 거의 반 한국 사람이었죠. 네.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저 사람 뭐지?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. 축구도 잘하고 네. 한국말도 잘하고 더 네.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맞습니다. 아니,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다. 뭐 재밌었다, 겠다. 뭐 이런 거 느낀 적 혹시 있어요? 팬으로서. 지난 시즌에 2018년 정말 좋지 않았죠. 그래서 항상 걸개 하나가 붙잖아요. 네. 지금도 보이네요. 잊지 말자 2018 함께 뛰자 2019. 네. 그것을 선수단이 다 몸소 기억을 하고 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팬들의 외침이 아마 선수를 통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우리가 저랑 오늘 호흡을 같이 맞추잖아요. 네. 네, 각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이 네.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. 네. 거기다 주말입니다. 네. 많은 관중분들 와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준비된 하프타임 이벤트가 두 개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거 제가 한번 멋있게 소화해보겠습니다. 아, 소화해본다. 아, 좋습니다. 네. 자신 있으세요? 아, 자신 있어. 좋습니다. 아, 정말 열정적인 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요. 저희도 더불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맞습니다. 자, 올 시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저희는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FC 서울 FM 서울 FC 서울의 든든한 커미터 유상아 멋있게 하는 거야. 하이라이트요. 그가 가는 길이 곧 FC 서울의 역사가 된다. 영원한 축구 천재.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.
일단 축구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장래 아나운서가 이렇게 선수 이름을 멋있게 불러주는 것. 근데 그걸 내가 했다는 거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이름이었다는 거,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살짝 표현을 해보려 한다면 진짜 좋았어요. 경기 한 경기 뛰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이 지난 시즌 이후에 붙은 잊지 말자 2018을 좀 마음에 새기고 뛰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FC 서울 팬 김상훈이었습니다.